이계원입니다. 국가위원 이사장님. 네. 간단한 거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. R&D 관련해서 네. 작년하고 올해하고 농업 R&D 아, 네. 비교를 해보니까 도리어 줄었어요. 뭐 그렇게 많은 액수도 아닌데 565억에서 507억으로 도리어 줄었는데 뭐 이에 대해서 굳이 지적을 하자면 뭐 농식품 관련 투자도 긴 안목이 필요합니다. 그런 네, 측면에서 맞습니다. 좀 관심을 가지고 네. 줄어들지 않도록 내년에는 줄어들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렸는데 네.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? 당연히 그렇게 네.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스마트팜 같은 그 신기술 연구 그렇습니다.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운영체계가 거의 아직 많이 부족해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물론 농진청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관련된 연구소에서 좀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고 뭐 그 외에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. 그런 데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네, 네. 거듭드립니다. 네, 그러겠습니다. 예. 저 김치연구소장님 계시죠? 예. 임무가 이 김치 종주국의 유상제고 그리고 글로벌 김치 문화 창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예. 지금 김치 자금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?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국내 전체 시장을 네. 얘기하시는지 아니면은 저기 저 외식 산업에서 얘기하시는 건지. 외식 산업에서는 지금 아마 그 수입되는 게 거진 60% 이상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. 수입된 이제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소비하는 김치의 자금률이 60%입니다. 네. 그러니까 40% 정도는 외국에서 들어온 김치를 네,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. 예, 저, 드시고 국민들이 특히 요식업소에서는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절반 이상이 중국 김치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예.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들 이제 김치의 글로벌화인데 글로벌화와 관련해서 연구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겠죠. 네, 네. 여기도 이제 제가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뭐 맛에 대한 문제, 위생, 포장 이런 본질적인 연구와 더불어서 산업 생태계를 좀 구축하는데도 또 저 김치연구소 관여가 좀 돼 있더라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예, 뭐 그런 건 좋고요. 그런데 지금 김치와 관련해서 이제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중국산 김치가 많은데 차별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?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하나는 이제 그 중국산 김치가 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이제 가격을 그 좀 간단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예, 예. 무엇인지만 짚어주시면 가격 됩니다. 부분에 있어서 싸기 때문에. 가격하고. 또 하나는 이제 그 종균이라 그래가지고 김치에도 종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품질을 차별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뭐 그러한 부분도 있겠죠. 뭐 중국산이 싸고 또 뭐 종균은 우리 거보다 더 나을 리는 없지만 더 좋을 리는 네네. 없지만 그러나 뭐 잘 사용하고 있다 뭐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. 가장 중요한 중국산 김치와 이 경쟁을 하고 대항을 해서 우리 국내산 김치가 차별화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건은 표준화에 있다고 생각해요. 말하자면 이 우리 김치가 갖는 우리만의 특징이 분명히 있습니다. 중국산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고 모방할 수 없는 그런 네. 특징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가 전혀 안 돼 있어요. 지금 이 수백 가지 김치 종류가 있을 텐데 그러한 김치에 대해서 표준 레시피가 없습니다, 지금. 어떻습니까? 그거 저 김치연구소 소관은 맞습니까? 한식년 소관인가요? 김치연구소 소관. 김치연구소 소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표준 레시피 표준 레시피보다도 표준 이제 공정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만들 수가 있고요. 레시피는 각자 업체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표준으로 이해보다는 공정 쪽의 표준으로 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판단할 때는 김치가 글로벌 음식이 되려면 네네.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만들어도 그 김치를 담궈도 같은 맛이 나와야 됩니다. 그래야 이 우리 한국산 김치의 어떤 정형화된 그런 맛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. 그걸 예, 예. 규정화할 수가 있고 예, 예.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.
그래서 김치연구소에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네네.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한 우리만의 김치의 맛을 규정을 하고 그걸 저 만들어내는 노력 네네. 그게 김치연구소에서 해야 될 제가 판단할 때는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? 제가 저 일부러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업무 보고를 쭉 이제 훑어봤거든요.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나 뭐 그런 건 전혀 담겨 있지가 않더라고요. 공정에 대해서는 표준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그러니까 거 공정에 대한 대해서는 이제 네. 표준화 쉽죠.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 비교적. 네네. 그러나 이 레시피 자체에 대한 표준화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. 네. 굉장히 다양하고 또 수만 가지의 방법들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저 이 분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스 차별화를 확정을 지으려면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어떻게 저 우리 김치가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김치고 우리가 김치의 종주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된 거죠. 네,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